이건 뭐 여행 기록은 아닌데요. 여수에스코포 다녀와가지고 이게 언제냐면 2012년? 이게 아마 2012년인가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기록인데 우리가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하려잖아요. 부산 엑스포는 세계 엑스포이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은 그 당시 대륙에 한 곳만 줍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행사하면 또 이게 미국에서 못해요. 그래서 유럽에서 엑스포를 하겠다 했다 작년이나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미국이나 다른 오스트리아나 이래 넘어갑니다. 근데 2030에 일본이 국제 행사를 하나 해요. 그 일본이 뭐 방사성 오염으로 이런 걸 못한다면 우리가 할 가능성이 많고 안 그러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. 그래서 2030은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는 국제 엑스포는 한국에 한 적이 없잖아요. 대전 엑스포도 유사 엑스포입니다. 유사 엑스포. 그러니까 단 여수 엑스포는 더 유사 엑스포인데 지금 부산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 국제 엑스포는 올림픽보다 더 유치하기 힘든 행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만국박람회인데요. 그보단 뭐그 실제 이미 중국 해버렸죠.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할수 없고 이거는 이제 해양 엑스포 뭐 이런 거죠. 근데 이제 여수 가보시면 아좀 여수에 이제 롯데 그 말만한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여수 밤바다 노래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수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. 그 진짜 그 공업 그 공장 냄새에 내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가니까 이순신교를 통과합니다. 이제 충청도 출신이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거의 뭐 인생을 다 보내신 그래서 이제 투포트 때문에 부산하고 쌍벽인데 살좀 슬프지만 이제 여수보다는 부산에서 기차를 놔서 그게 러시아로 바로 갈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좋죠. 왜냐하면 제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물량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가는 게 훨씬 좀 현재는 이롭습니다. 여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도착하면 이제 뭐 2호 이런데 보세요 산업단지 보이죠 이게 엄청나게 그걸 뿜어요 이게 얘들이 밤에 엄청나게 뿜습니다 이 오염물질을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셔틀을 이제 타고 한 20분 갑니다 사람이 차면 떠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엑스포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냥 관광으로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래 거대한 장치는 다 없어졌겠죠 물론 독일관 가면 이제 원자력을 없애버렸죠 풍력이 진짜 전력이 60%를 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입니다 맹박이가 저걸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씨. 하여튼 독일에서 이제 주로 풍력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모나코죠 모나코 성형수술 뭐 입헌군주대는 모나코는 너무 작아가지고 있잖아요. 프랑스 옆에 진짜 얼마나 도시가 작냐면은 하여튼간에 모나코 크기가 작아요. 아무튼 모나코 유명한 사람. 모로코 모나코 야 이게 헷갈리냐? 맞죠? 모나코 모나코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입니다. 모로코가 아니에요. 이거에서 많이 본 건데 이게 심해 탐지기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학이 급격도로 발전했어요. 전장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겁나 웃겨요. 나중에 이게 사람들 막 댓글이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롯데리아 햄버거 맛없다고 막 사람들 댓글 지나가고 그래서 되게 웃겼는데. 지금이 전망대 있을겠죠 당연히 건물이 크니까 요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뭐 보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근데 하루에 이제 두 군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해양문화 아쿠아리움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였어요. 하루에 두 군데 볼수 있는데 아스트라나베인데 아스트라나베 요거 가지고 이제 별 이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최첨단 장치였습니다. 이제 배를 이제 하려면 유도를 알아야 되니까 아스트라나베가 꼭 필요하죠.
되게 볼게 많았어요. 뭐 가격은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하여튼 이제 무슬림이 그때는 뭐 무역이 중심이었으니까 중국 문화가 무슬림으로 가면 유럽을 가는 그런 순이었죠. 실크로드니까. 해양도 꽉 잡고 있고 뭐 이런 거지. 캡슐 주택 이게 말이 되나 씨.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. 이제 미래의 모습인데 옛날에 대전 엑스포 그러고 보니까 나 대전 엑스포도 가봤네. 참 쓸데없이. 그때 20년 전에도 전기 부양열차 막 시연했는데 결국 지금도 뭐 레일에 달리지 뭐. 그래서 이제 국제광 천정인데 요를 막 이렇게 하대 대기 봅니다. 캄보디아 아저씨가 직접 깎고 있어. 그래서 관람감이 너무 왜 이렇게 좁냐 이러니까 한국에 돈을 적게 주면 이렇게 부스를 작은 걸 줬다네요. 압살라 굉장히 보기 드문 공연인데 이거를 좁은 데서 억지로 하고 있더라고. 캄보디아 간이 좋았는데 이봐봐. 이거 보면 이렇게 한식 도시락이 더 맛있어요. 맥도날드 가지 마세요. 감자튀김도 없어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댓글을 치면 하늘에 그막 사람들 댓글이 막 움직여. 엄청 웃겼어요. 압살을 하고 있잖아. 이 비싼 공연을 이 좁은 데서 하고 있어. 이게 말이 되냐고. 이씨. 아이고 이 멍청한 놈들. 좀 이걸 좀 넓은 장소를 주지. 베트남은 베트남 공연도 하고 있고. 아오자이 간지 진짜. 되게 볼만했어요. 아무튼 결론은. 입장료가 얼마인지 생각 안 나는데 스리랑카관 뭐 여기 밀크티 아저씨 막 이래 쇼하고 막 아야야야야 그러지 이제 해양 문명관에서 뭐 바다를 살리자 이런 공연하는데 말이 되냐고 지금 여수 앞바다 와 진짜 여수 앞바다 있잖아 진짜 와그 산단지구에서 오염물이 나오는데 진짜 바다 다 죽이더라고 와 진짜 갑자기 웬 가나? 부르키나파소. 와, 이런 나라는 좀 솔직히 생소한데. 부르키나파소. 덕분에 유럽에서 볼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아프리카 이걸 좀 많이 가져오지. 아유. 아무튼간 이렇게 에브리지널의 어떤 예술 작품도 좀볼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 예술은 저 유럽 가서 봐야 됩니다. 진짜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. 기니 요런 거는 현대 작품이네요. 이런 것도 다 현대 작품이고.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프리카 가는 정부에서 그냥 차려준 것 같아요. 돈안 받고 각 나라 사람들이 다온 거지 그냥 여기에. 이뭐이 국기 어느 국기인지 모르겠어요. 이런 뭐 생뚱한 이상한 짓도 많이 해뭐 이렇게요.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쇠를 박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철근으로 된 구조물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야. 근데 이 사람 화장실도 안 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무튼 뭐 하여튼 간에 뭐 가짜든 진짜든 이거 화장실도 못 가고 매달려 있는 게 대단하지. 이렇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서 쇠판이 있어요. 이렇게 그 쇠판에 앉아 있는 거지. 이 사람은 지금 요즘은 뭐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근데 이런 거다 아까 내 생각에 이런 게 아직 있을 것 같은데 GX 칼텍스가 이래 바다 보호하는 걸 하다니 참 GX 칼텍스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이 여기서 오염물질을 바다로 다 쏟아내고 있는데
아, 그래 이제 안에 카메라로 사람을 보고 있지.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말을 거는 거지. 아저씨 무슨 음식 좋아해? 경상도 아저씨. 회. 두경이 쫄아가지고. 아들이 좀 코미디였어요, 약간 이게. 카메라로 보고 있거든, 관중을. 광양 인터체인지로 가거든요.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는데 한 2시간 걸려요. 140km 이래 밟으면은. 근데 요새 엑스포는 암튼 성공리에 했는데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네. 아, 참 가보고 싶다. 지금 10년이 지났는데. 그래서 이제 이래 막 이래 막 두공하고 막 쇼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막 아, 몰라.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두공도 없는데 두공 가지고 하는 것도 웃기고. 아무튼 여수 바다 지금 다 죽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신 차려야지 진짜. 그래서 여긴 당연히 냄새 안 나지. 여긴 산단에서 떨어져 있어요. 이게 이제 화학 공업 단지는 여기서 한참 옆에 있어요. 그래도 여수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. 이런 거는 워낙 큰 구조 모르니까 10년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. 아, 아쿠아리움이 아, 두공은 없고 아, 고래만 있었어요. 맞아. 그 적절하겠지. 이게 지금은 한 번쯤 검색 한번 해볼게요. 요즘 뭐 하고 있는지. 근데 외국 아쿠아리움에 비하면 정말 아니에요. 진짜 외국에는 진짜 기가 찰 정도로 아쿠아리움이 크거든요. 아, 2조가 본전이라네요. 아, 그래서 뭐 대기업이 엄청나게 그거 해요. 홍보를 많이 해. 그러니까 LG화학, GS칼텍스, 롯데화학 뭐 이런 거 뭐. 갯벌 다 죽이면 진짜 이거 뭐 하는지 참 진짜. 그 여수 울산을 산업단지로 만든 사람이 박정희예요. 박정희 죽으면 뭐 박정희가 신이긴 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여수 울산이 산업단지가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러는데 그건 또 아니다. 우리는 멀리 보면 갯벌이나 있는 거다 오염되고 이러면 뭐돈 벌은 뭐 하겠어요. 먹는 게못 먹는데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또 이게 자동화 공정이라서 그렇게 그 어떻게 인력 어떻게 뭐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. 엑스포 부산 엑스포 하면 부산 망할 것 같은데 진짜 한번 볼게요.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와보니 여전히 하고 있네요. 비고도 하고 있고 전망대도 있고 뭐 기념관 쪽 있고 뭐 전시 체험 이런 것도 있네요. 범퍼카 이런 것도 있고 뭐그 외에는 뭐 애들 놀이 있고 아쿠아관이 있긴 있네요. 아직까지 요금이 좀 비싸긴 한데 카트레이싱 이거 그때는 없었는데 이거 해보고 싶다. 카트레이싱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. 카트인 것 같은데. 하여튼 아직 하고 있다니 반갑네요. 이게 뭐 장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뮤지엄도 있고 뭐 여름에는 카누도 타고 뭐 그러네요. 비고인가 이걸 봤었어야 되는 건데 비고 이게 뭐 되게 이렇게 좀 재미있었다 하던데 그 당시는. 아무튼 예, 뭐 다음에 기회